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일리 테마에 현상철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사님 뵈니까 월요일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네. 자, 이번 주에는 좀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증시 같은 경우에는 4월 11일 한국금융통화위원회 발표 및 12일에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FOMC 회의로 공개 등 좀 증시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뭐 발표 소식에 따라서 큰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뭐 12일에는 CPI도 있고요. 그렇죠. FOMC 회의록 공개도 있네요. 네. 아무래도 12일 밤이 되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아무래도 13일에 좀 영향을 미치겠죠? 맞습니다. 보통 일단은 이러한 일정들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지금 증시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유럽 증시나 이런 뭐 은행 파산 등 뭐 이런 글로벌 강국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은 항상 좀 챙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를 조금 돌려보았을 때 지금 구간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2,500포인트를 좀 뚫어내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 그림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도 2,500포인트를 조금 뚫었다가 다시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돌파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꼭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다만 이제 과거처럼 맞고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종목들과 현금을 조금 확보를 한다. 그러니까 비중 축소라든지 현금 확보를 하고 조금 눌림목 공략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지금 900포인트까지는 좀 올려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오늘도 에코프로나 뭐 이런 종목도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뭐 좀 많이 과열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를 가지고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2차 전지 과열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진입은 사실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는 뭐 지금 60만 원대입니다. 네, 항상 62만 8천 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쵸. 오늘 8%가 넘게 오르고 있는데 뭐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지금 같은 구간은 저도 뭐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수가 있나라고 네. 할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올라서 저는 좀 많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오르는 종목들 내가 사면 바로 떨어진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신규 진입은 권장하지 않도록 일단은 하겠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는 신규 진입은 당분간은 지금 상태에서는 하지 않는 그렇죠. 것이 좋겠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를 간단히 조금만 추가로 설명을 네. 해드리자면 지금 2월부터 꾸준히 기간에서는 물량을 조금 축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신규 진입 뭐 말씀드렸듯이 좀 투기하는 투자는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주 미국 뉴욕 시장에 대한 이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는 성금요일로 휴장을 했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난주 금요일은 뭐 휴장이 나왔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뭐 3월에 고용보고서 발표,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의 시세, 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고용보고서 발표에서는 실업률이 한 3.5% 정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4.2% 상승을 하면서 미국의 이제 노동 시장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상승을 했지만 실업률은 조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상보다는 조금 강했다라는 평가를 뭐 보고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하죠. 하지만은 이 3월 고용 보고서에는 은행 위기를 본격적으로 좀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12일에 예정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더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올해 뭐 한국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저는 그래도 금리 동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베이비 스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주요 일정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수익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챙겨둘 종목을 좀 챙겨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변칙적인 변동성에는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네. 부분은 항상 조금 체크를 해 두셔야 내 소중한 자산을 좀 지킬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뭐 분산 투자나 분할 매수를 좀 습관을 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지키는 전략을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12일에 발표 예정인 미국의 3월 CPI 지수 주목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지난 시간 관심 종목에 대한 리뷰 시간입니다. 네. 어땠습니까? 일단은 다행히 지난번에도 네. 가져온 종목이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일단은 제가 좀 가져온 종목들이 지금 한 6번째 연속 생방송으로 좀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뭐 유튜브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약간 이런 섹터나 이런 수급이 들어오는 재료 수급 매매 이런 부분을 조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뭐 지난번에 OLED 섹터 굉장히 괜찮다. 그전에는 뭐 무선 충전, 전기차 충전소, 그전에는 뭐 스마트 공장, 그리고 그전에는 뭐 풍력,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뭐 자율주행, 그리고 뭐 로봇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색깔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신규 종목을 먼저 설명드리기보다는 지난 종목 설명드리면서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 방송 때 추천드린 이눅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 기준에서 플러스 한 15.3% 정도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목표가를 지정을 해드리면은 항상 절반 정도는 단기 목표가에서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를 대응하셔라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이 디스플레이 분야에 4조 원 규모의 투자 소식과 함께 이제 OLED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때 추천드렸습니다. 3월 27일이죠. 네. 네, 3월 27일 날 이때 추천드리고 나서 바로 조금 올라주어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뭐 땡큐긴 한데, 말씀드렸듯이 목표가 부근에서는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하자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차트나 저항 매물대를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찍고 나서 내려오고 전일에는 10%가량 고점을 찍고 7% 상승 마감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4%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신규 진입을 해도 괜찮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해도 되지만은 조금 더 저는 항상 월요일 오전장보다 오후장을 조금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신규 종목 가져오는 것도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절반을 수익 실현하셨다면은 일단 손절가를 올리는 거예요. 37,500원으로. 네, 지난 시간에는 34,000원 그렇죠. 손절가 제시를 해 주셨었죠. 네, 그래서 손절가를 37,500원까지 올려주면은 손실폭도 굉장히 적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절반을 챙겼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목표가 이제 47,5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와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방송 보고 종목을 매수했는데 절반을 수익 실현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2,500원 부근에서는 절반 챙겨주시고요. 47,500원 매무해두시고 손절가는 37,5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올려서 대응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자 1차 목표가 42,500원은 달성을 이미 했고요. 그래서 2차 목표가 47,500원 제시를 해주셨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37,5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이제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DIT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DIT요. 네, DIT라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종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그리고 레이저 응용 장비, 그리고 2차 전지 필름 검사 장비 등을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3월 24일 정도였죠. 삼성이 미래 먹거리 분야인 전력 반도체 TF를 구성한다는 소식과 함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의존 기술이 높은 이런 기술 장비를 조금 국산화를 했다라는 이력에 조금 상승을 보여주었던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네.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수입의 약 한 90% 정도 의존을 해왔던 이 탄화규소 파워 반도체의 접촉 저항을 낮추는 장비를 좀 국산화를 했다. 그래서 국내에서
뭐 주식 가장 좋아하는 단어죠. 국내에서 유일한 장비 개발 기업이다. 유일하다, 독점이다. 이런 부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한 좀 재료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도 항상 체크를 해봐야겠죠. 뭐 지난해 매출액은 이제 1,3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75%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앞으로의 좀 매출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라고 일단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레이저 어닐링 장비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유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SK하이닉스 이 대기업의 파트너로 일단 뭐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의 뭐 물량 수주라든지 이런 안전한 고객사 확보가 조금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가능성은 적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는 조금 수급적인 측면 제가 항상 뭐 말씀을 드리는데 2월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이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더욱더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일단은 차트로 넘어가서 좀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죠. 보시면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우하향 내려오다가 그다음에 반등 우상향 추세로 추세 전환이 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보시면은 14,350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지금 8,000원대라면은 그래도 가격 대비에도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네, 있고. 그리고 뭐 올해 저점으로 보면은 벌써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1월에 5,100원 정도를 기록했었는데 그렇죠. 아, 오늘 현재 뭐 3%가 빠지고 있습니다만 8,100원대. 맞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가격 대비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 저항 구간을 뚫어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하단에 보시면은 기간의 매수 외국인의 매수, 이 수급 동향인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3% 정도 눌러주면 땡큐죠. 조금 더 뭐 지금부터 분할로 조금 모아가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8,000원 초입 부분이 가장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가격 이제 전략을 조금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손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7,200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일단은 3월 달에 지금 이 눌렸을 때에도 7,200원은 좀 지켜주고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라 7,200원을 강하게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9,000원. 라인대 보시면 되고 2차 목표가는 심리적 가격 저항 구간인 만 원대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DIT 저항 구간을 뚫어낸 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1차 목표가는 9,000원, 2차 목표가 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손절가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요. 7,2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